최근 인도에서 한국어 배움 열기가 뜨겁습니다. 한 명문대 한국어학과 모집에는 10만 명이 몰려 경쟁률이 무려 3,300대 1을 기록했는데요. 최근엔 한국어 석사 과정까지 개설돼 한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김성미 리포터입니다. 인도의 명문으로 꼽히는 네루대학교입니다. 이번 학기 한국어학과 정원 30명을 뽑는데 무려 10만 명이 몰려 3,3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어학과는 이 대학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로 꼽힙니다. So at Center for Korean Studies as well, which is one of the very popular foreign languages, also has a very competitive rate. 지난 1995년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네루대는 한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매년 정원보다 많게는 몇천 배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 학과 설립 3년 뒤에는 인도 대학 중 처음으로 한국어학과 석사 과정도 개설했습니다. 이어 델리대 네루대와 함께 뉴델리의 3대 국립대로 꼽히는 자미아대 역시 한국어 수요가 높아지면서 최근 석사 학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한국어 배움 열기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한국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 제가 박사과정이라 논문 작성 후에 인도에 있는 대학교, 주로 한국학과를 있는 대학교, 그런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전역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는 20곳이 넘습니다. 매년 한글날이면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열어 전통 문화는 물론 K-POP과 한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졸업생들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어 번역, 통역사로 활동하며 취업률도 높은 편입니다. 가고 싶은 곳은 많지만 특히 제가 그 계획이 있다면 제가 한국어를 가서 일도 하고 싶고 일단은 정말로 한국에 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 말과 글을 배우는 현지인이 늘면서 한인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큰 수혜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BTS 이후 그리고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지금도 인도 탑10 순위 안에 한국 드라마가 한 5편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삼겹살 직접 구워 먹는 코리안 바비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 때문에 한 30%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인도 정부는 이미 2년 전 한국어를 정규 교육 과정의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K-콘텐츠의 인기를 넘어 한국을 더욱 전문적으로 배우려는 수요는 해가 지날수록 계속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YTN 월드 김성미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 열리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열띤 유세가 한창입니다. 북동부 뉴저지주의 한 지역은 한인 이민 역사 120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 후보끼리 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인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